나는 깊어졌어요. 저희는 윈드와 요아라는 팀을 결성했는데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이 고요한 윈드와 그 저는 이제 요동치는 아이의 앞글자를 따서 요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공연이고 1인극 형태의 공연이었는데 이번에는 요아와 함께 2인극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막 메시지를 막 전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어떤 소리로 감각적으로 들려주는 공연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고요. 아이들도 되게 흥미롭게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재밌게 공연했습니다. 저는 안지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수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청년 또래랑 만나고 평소에 사귀는 걸 엄청 좋아해서 이걸 일로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생활문화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마애청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애청이 이제 마포 청년 예술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처음에 기획 취지는 청년들한테는 이제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마포 예술 청년이라는 마애청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마애청은 3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이제 각 모임마다 강사님이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대장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각 모임이 장르가 그림, 작곡, 춤 이렇게 세 모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원이 소원에 따라 내 신체가 어디로 어떻게 변하시는지 저는 무용가이고요. 요가도 같이 겸하고 무용가이자 요가인입니다. 마포 지역에 사는 춤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저의 문구, 홍보문구에 우리는 이미 춤이 감각이 내재되어 있어 라는 그 문구를 그것에 대해 춤에 대한 갈망,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보편적이고요. 나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모이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성미산 문화협동조합 상임이사이자 성미산 마을극장 극장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연극하는 전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미산 마을극장은 기본적으로는 마을 주민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 극장 이런 기조를 가지고 세워진 극장인 만큼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좀 지원을 받게 되면서부터 좀 고민했던 게 지역의 생활문화지원센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지역 주민들한테는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전문 예술인 분들은 사실 이 극장에서 공연하기보다 대학로 극장에서 많이 공연하시는데 이 극장에서 공연하시는 경우는 이제 제작 발표회나 시범적으로 공연을 지인 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 예술인 분들한테는 좀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식을 좀 시켜드리면
좀 더 많은 대관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극장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10회 성미산 동네 연극축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은 팀 올리브의 마임이 있는 낭독극 어느 하루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루이지 피란넬로자 게다가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라고 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쓰면서 영화 만드는 사람이고요. 네, 망원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리브팀이라는 낭독 모임에서 마을에서 같이 소설도 읽고 또 희곡도 읽고 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팀은 네, 같이 소설이나 희곡을 읽자고 해서 모였던 사람들끼리 올리브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이 마을에서 활동하거나 또 살고 계시는 분들끼리 어떤 마을 모임, 친목 모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봤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너희도 어느새 너무 이런 가까운 마을에 극장이 있다는 사실이 되게 반갑고 기쁜 관객 중 한 명인데요. 네, 오늘도 공연도 너무너무 좋았고 성미산 마을극장 처음 왔는데 되게 아늑하고 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소극장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가 뭔가 마을극장의 냄새도 나면서 되게 편하게 관람했고요. 제 개인 사정과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 향수 그대로 나는 향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 있고 그 향기가 계속 남기를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 공간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실 2011년에 이 극장을 닫을 수도 있었거든요. 문을 닫을 수도 있었는데 다들 이 극장이 너무 추억이 단 2, 3년 만에도 추억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처음 이 극장에서 무대를 섰어. 내가 처음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어. 막 이런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닫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7반 하자 했을 때도 선뜻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쾌척을 하고 이 극장을 살려보겠다고 마음을 모아서 또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니까 그런 주민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 좀 더 이제 앞으로 주민분들한테 좀 더 그냥 공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이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예술단체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로 또 승부할 수 있는 뭔가 이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좀 해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